아주 멀고 먼 어느 마을에 게으른 소녀와 부지런한 소녀 자매가 함께 살고 있었어. 게으른 소녀는 일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 심지어 다 먹은 접시도 주방으로 가져다 놓지 않았지. 한편 부지런한 소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했단다. 어느 날 누군가 집에 찾아와 노크를 했어. 언니, 누가 왔나 봐. 문 좀 열어봐봐. 난 매니큐어 칠해야 돼서 안 돼. 부지런한 소녀가 문을 열어보니 그들의 이모가 찾아오신 거야. 부지런한 소녀는 곧바로 이모의 가방을 들어드리고 안으로 모셨어. 게으른 소녀는 멀리서 가만히 소리쳤지. 잘 오셨어요, 이모. 그렇게 이모가 부지런한 소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거야. 하지만 게으른 소녀의 방을 보시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지.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발 디딜 틈 없이 더러운 그 방은 심지어 이모가 바닥에 포크를 밟을 정도였단다. 어머나 내 발! 아이고. 부지런한 소녀는 즉시 그녀를 도왔어. 하지만 게으른 소녀는 이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지. 그 후 부지런한 소녀가 주방으로 가서 맛있는 애플파이를 준비했어. 여기까지 오셨으니 맛있는 거 해드려야죠. 배고프시면 가시는 길에서라도 드세요. 이렇게 말했지. 게으른 소녀는 이 달콤한 파이 냄새를 맡고는 그제야 이쪽으로 왔어. 나도 파이 좀 주지, 언니. 그녀는 투덜댔어. 그녀의 이모는 무리하게 짝이 없는 게으른 소녀를 나무랐어. 그리고 가방에서 금빛을 꺼내 부지런한 소녀에게 주었지. 생각도 깊고 착한 너한테 주는 선물이니 받으렴. 소녀는 기쁜 마음에 머리를 빗었어. 그 금빛으로 머리를 빗자마자 갑자기 옷이며 머리카락이며 너무나 빛나고 심지어 금으로 된 보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지 뭐야? 이를 본 게으른 소녀는 너무나 질투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 이모, 제 파이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바로 요리해드릴게요. 조금만요. 소녀는 주방으로 달려갔어. 그녀는 파이에 설탕도 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높은 선반 위에 있어서 꺼내기가 힘들다는 거였어. 그래서 소금을 넣었지. 그리고 나무에서 직접 사과를 따 썰어 넣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지금 누가 밖에 나가겠어. 그렇게 토마토를 넣었어. 그리고 오븐에 만든 파이를 집어넣었지.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 타고 말았어. 아주 잘 익은 것 같은데? 소녀는 맛도 없을 뿐더러 탄맛이 나는 그 파이를 이모에게 드렸어. 이모는 한입 맛을 보더니 어쨌든 고맙다고 했단다. 그리고는 선물로 그녀에게도 금으로 된 빗을 주었어. 게으른 소녀가 그 빗으로 머리를 빗자마자 그녀가 입고 있던 멋진 옷이 너무 낡아버려 냄새가 날 정도였고 머리카락도 엉켜버렸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금빛이잖아요. 이모는 자매들에게 말했어. 모두가 노동의 대가를 공평하게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단다. 빨간 구두.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카렌이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 사는 무척 행복한 소녀였답니다. 소녀는 자신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엄마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하늘에 있는 저 작은 불빛은 뭐예요? 별이란다, 카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별이 되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말이야. 카렌은 장난감도 하나, 드레스도 하나, 외부용 슬리퍼도 나무로 된 거 한 켤레 뿐이었어요. 그 나무 슬리퍼는 엄마가 만들어주셨는데 별로 편하진 않았죠. 그래도 그것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카렌의 엄마는 너무 아팠어요. 엄마의 약을 사려고 카렌은 읍내로 나왔죠. 그렇게 길을 가는데 카렌은 빨간 구두가 든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구두는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서 카렌은 집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봐요! 길에서 신발 주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도 딱 맞아요. 누가 잃어버렸을 텐데, 카렌. 빨리 다시 가서 갖다 놓거라, 카렌. 그렇지만 주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상자째로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니, 안 그래? 그럼 떨어뜨리지 말았어야죠. 내가 찾았으니 이제 내 구두라고요. 안 그래요, 엄마? 아가, 엄마 말 들어보렴. 엄마가 지금 당장 새 구두를 사주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네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신는 건 원하지 않아.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카렌은 슬프지만 엄마에게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침대 밑에 숨겼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카렌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았죠. 계속 찾아보았지만 카렌은 엄마가 하늘에 뜬 별이 되었다는 걸 알아차렸답니다. 다음 날 엄마의 장례식에 가는 길에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카렌의 구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어우, 세상에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기 장례식에 말이야. 동그라. 하지만 카렌은 개의치 않았어요.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맘씨 좋은 아주머니는 그 묘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작은 소녀가 고아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입양하고 싶어 했죠. 이리 오너라, 귀여운 아가야. 내가 최선을 다해 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잘 길러줄게. 알겠지? 카렌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주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카렌아, 엄마 장례식 이후로 계속 이 구두만 신고 있구나. 이젠 벗어야지. 너무 더럽잖아. 안 그래? 싫어요. 제 구두가 좋은걸요? 카렌, 고집 부리지 마렴. 어서 구두를 갈아 신으렴. 새 구두를 사주마. 약속한다. 진짜야. 카렌은 자신을 입양까지 해준 아주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구두를 벗어서 버렸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새 옷들과 새 장난감이 있는 그녀의 새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새 구두를 사주었죠. 하지만 카렌은 그 새 구두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파랑색이잖아요. 너무 싫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몇 년이 지나도록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그리워했답니다. 카렌은 어느새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그치만 그 고집스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아주머니가 선물을 주셔도요. 이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줌마가 직접 짰는 걸. 저 이 음식 안 먹어요. 감자튀김 해달라고요. 그치만 한 입만 먹어보렴, 카렌. 아주머니는 카렌의 고집과 까다로운 태도에 매우 지쳤지만 그래도 감자튀김을 해주었답니다. 아주머니가 오자 카렌은 이젠 자라서 맞지 않는 파란 구두를 벗고 있었어요. 보세요, 봐요. 물건들이 이젠 다 작아요. 저한테 안 맞는다고요. 이리 오렴. 새 옷과 구두를 사러 가자꾸나. 둘은 그렇게 가게로 갔답니다. 보세요. 그 빨간 구두 같아요. 이걸 사야겠어요. 이걸 사요. 카렌, 이렇게 화려한 빨간 구두는 필요가 없단다. 장례식에 갈 걸 대비해서도 얌전한 구두를 사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딱 한 켤레만 사줄 수 있어. 그러니 까만 구두를 사서 집에 가자꾸나. 아유, 착하다, 우리 아가. 너무 피곤해. 상관없어요. 두 켤레 살 필요 없다고요. 이제부터 맨발로 다니면 되죠? 예야.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좋겠구나. 아주머니는 카렌을 위해 검은 구두를 사고 카렌을 달래주려고 남은 돈으로 그 빨간 구두도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어요. 아주머니의 발은 너무너무 아파왔고 카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조차 없었지요. 카렌은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고 빨간 구두를 신고 집에 왔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마을 장례식이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카렌, 꼭 이 검은 구두를 신으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알겠지? 카렌은 그녀의 방 안에 있는 검은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빨간 구두도 보았죠. 하지만 역시 빨간 구두를 골랐어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는 아주머니가 보지 못하게 치마로 구두를 가렸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카렌의 구두를 봤어요. 치마 밑에서 밝게 빛나는 빨간 구두를요. 그들은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온 카렌에게 너무 예의가 없다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화가 났답니다. 넌 내 말을 정말로 듣지 않고 또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에 갔구나. 넌 너무 고집불통이야, 얘야. 예의를 갖춰야지. 그때 잘생긴 왕자가 지나가면서 카렌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는 카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미모에 칭찬을 했죠.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이 구두는 정말 우아해 보이고요. 왕자님, 너무 부끄럽사옵니다. 아마도 춤도 잘 추시겠죠? 오늘 밤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하고 싶소. 와주시겠소? 왕자의 그 행복한 제안에 카렌은 너무 기뻐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왜 내 발이 안 멈춰지는 거지? 도대체 왜 이래? 카렌은 아주머니와 왕자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춤을 추면서요. 카렌아, 어서 돌아오렴. 왕자가 카렌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답니다. 카렌의 빨간 구두는 카렌보다 더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카렌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춤을 추게 만들었지 뭐예요? 발이 너무 아픈 나머지 카렌은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진흙 속과 가시 밭길로 카렌을 끌고 가서 계속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죠. 이제 그만! 제발, 나 너무 피곤해! 이제 고집부리지 않을게! 정말이야! 제발 멈춰줘! 신발아, 제발! 제발! 그녀가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그 빨간 구두가 벗겨졌고 카렌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빨간 구두는 그래도 계속 춤을 추었답니다. 카렌은 막대기를 주워서 절뚝거리며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발과 다리가 너무 아팠죠. 집을 발견한 카렌은 너무 기뻐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카렌을 반겨주었고 그 둘은 서로 꼭 껴안았답니다. 제가 너무 고집부렸었죠. 그치만 이제는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을게요. 카렌이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자 모든 일이 아주아주 잘 풀렸어요. 어느 날 누군가 카렌의 집에 찾아왔어요. 바로 젊고 잘생긴 그 왕자였죠. 아, 여기 있었군요, 카렌. 계속 찾았었잖아요. 무도회에서 춤을 정말 빨리 추더군요. 어떻게 한 거예요? 카렌은 그 왕자를 보자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고집스러움을 버린 카렌은 그 후로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옛날 옛날에 아름다운 열두 딸을 가진 왕이 살았어요. 이 열두 공주님들은 큰 방에서 함께 살았지요. 왕은 마음을 다해서 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밤새 춤을 춘 것처럼 공주들의 신발이 모두 낡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은 딸들에게 매일같이 새 신발을 사주어야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낡아있었어요. 왕과 신하들 모두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하루 만에 신발이 어떻게 낡아버릴 수 있냔 말이야? 전하, 저희도 알 길이 없나이다. 왕이 말했어요. 누구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원하는 딸과 결혼을 시키고 내가 죽거든 양자로 삼아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야.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심지어 다른 왕국의 왕자들까지도 이를 위해 성으로 오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은 열두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은 계속해서 밤마다 낡아버렸죠. 마침내 마음씨 좋은 한 청년도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그는 매우 가난해 보이는 늙은 여인을 만났어요. 저기 청년, 내가 너무 배고픈데 빵 한 조각만 줄래요? 그 청년은 가방에서 가진 음식을 모조리 꺼내어 노인에게 주었지요. 다른 청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노인은 이 청년이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마법의 망토를 주었어요.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이 마법의 망토를 입으세요. 밤 12시에 이 망토를 입고 공주들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야 그 신발의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을 테니. 하지만 명심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그 청년은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성으로 갔어요. 성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신발에 감춰진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말했죠. 첫째 날, 그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첫째 공주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이 마르실 테지요? 레모네이드 좀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그 청년은 노파의 경고를 깜빡하고 그것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곧 그는 잠들었어요. 그는 공주들이 준비한 방에서 밤새도록 코를 골며 잠을 잤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패닉 상태였어요. 그 마법의 망토를 입고 공주방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두 번째 밤에 그 청년은 다시 한번 공주들의 방 앞을 지켰어요. 이번엔 다른 공주가 주스를 들고 나왔지요. 청년은 때를 기다리며 문 앞을 지키느라 무척 목이 말랐어요. 생각 없이 주스를 모두 마셔버렸지요. 그리고는 역시 그는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늙은 여인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못된 공주들이 주는 것은 마시지 말아요. 공주들이 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순간 왕이 그 옆에 나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자네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 같군 그래. 만약 오늘도 풀지 못한다면 자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게. 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오늘 꼭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날 밤, 지난밤처럼 청년은 공주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어린 공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번엔 컵을 받아들고 공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떠나자 그는 오렌지 주스를 옆에 있는 통에 부어버렸죠. 이번엔 잠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내 자정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마법의 망토를 입는 순간 투명해져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천천히 문을 연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열두 공주 모두 아름다운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채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청년이 잠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공주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밖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공주는 귀를 벽에 갖다 대었죠. 그 순간 청년은 코 고는 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공주가 침대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는 세 번 박수를 쳤지요. 침대가 있던 자리에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청년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들은 한 명씩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청년도 따라갔죠. 그 비밀 통로는 아래로 향하는 수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청년이 한 공주의 드레스를 밟고 말았어요. 어머, 누가 내 드레스를 밟았어? 글쎄, 너겠지. 그들은 계단 끝에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은색까지 키 큰 나무들을 지나갔어요. 청년은 가지를 치며 공주들을 따라갔죠. 강에 다다르자 그들은 잠시 멈췄어요. 강에는 백조 모양의 열두 척의 배가 있었고 열두 왕자들이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배에 탔어요. 그리고 청년도 마지막 배에 올라탔죠. 배가 평소보다 무거워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아, 제발 그만 꿈꾸세요. 그들은 강을 건너 빛나는 큰 성으로 향했어요. 성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주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해서 춤을 췄어요. 물론 그들의 신발은 낡고 있었죠. 청년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먹기 시작했죠. 막내 공주가 이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어? 내 케이크 공중에 떠 있어. 투명 인간이 먹고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에서 금색의 컵을 가져갔어요. 공주들은 아침까지 춤을 추었죠. 공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숲을 지나 아주 길게 이어진 계단을 올랐지요. 마침내 그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은 다시 모조리 낡아 있었지요. 청년은 신발이 낡아지는 그 미스테리를 풀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잠시 후 왕은 그 청년에게로 왔어요. 시간이 다 되었네. 신발의 미스터리를 풀었나? 물론입니다, 전하. 그리고는 전부 말씀드렸죠. 처음에 왕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청년이 숲에서 가져온 은색 가지와 빛나는 성에서 가져온 금색 컵을 보고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약속을 지켜 청년이 선택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청년은 막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죠. 열두 공주는 그들의 비밀이 밝혀지자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해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외눈박이, 두눈박이, 새눈박이. 옛날 멀고 먼 곳에 어떤 늙은 노인이 그녀의 세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첫째 딸은 눈이 하나뿐이었고 둘째 딸은 눈이 세 개나 있었고 오직 막내 딸만 두 개였답니다. 세 자매의 엄마인 늙은 여인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녀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마워요. 막내 딸에게만 항상 집안일을 시키고 살림을 하도록 했어요. 그토록 무능하고 쓸모없다고 무시하면서도요. 심지어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부르지 않았답니다. 엄마, 드는 바기는 우리랑 같이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난... 그렇게 엄마는 그녀의 두 눈박이 딸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구나 항상 모두가 식사하고 남은 음식만 먹을 수 있었죠. 그래도 막내는 친절하고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두 눈박이 막내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그녀들의 더러운 빨래를 막내에게 던지며 모욕을 했죠. 이 옷 깨끗하게 못 빨겠니? 다시 빨아와! 두 눈박이 막내는 집을 나오며 울었어요. 또다시 빨래를 하려고 강으로 갔어요. 언니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 눈박이 막내가 울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은 빛나는 옷으로 두 눈박이 막내를 놀래켰지만 하지만 얼굴은 가린 채였답니다. 두 눈박이 소녀야, 왜 울고 있는 거니? 저 집에서 막내인데요. 엄마와 언니들이 저더러 쓸모없다고 하면서 저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밥도 먹고 남은 찌꺼기만 주고요. 슬퍼하지 말거라, 아름다운 소녀요. 이것 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건 마술 지팡이인데 소원을 빌고 지팡이를 세 번 흔들면 이루어질 거란다. 세 번이야. 두 눈박이 막내가 소원을 빌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답니다. 이 요리들 좀 봐. 모두 따뜻하고 신선해. 감사해요. 두 눈박이 막내는 며칠 동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식사를 다 하면 지팡이를 두 번 휘두르렴. 아름다운 두 눈박이 소녀여, 기억해. 딱 두 번이야. 요정은 얼굴을 가린 채 그대로 사라졌어요. 두 눈박이 소녀가 식사를 마치고 마법 지팡이를 두 번 흔들었더니 테이블이 사라졌어요. 이제야 배가 불러.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이 마법 지팡이를 언니들과 엄마가 못 보게 숨겨야 할 텐데, 안 그럼 날 괴롭힐 거야. 두 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지팡이로 사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는 남은 음식들이 있었지만 소녀는 이미 배가 불러 먹지 않았어요. 두 눈박이 소녀는 지팡이를 디디면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갔죠. 그녀는 물가에 가서 지팡이를 흔들고는 배가 부를 때까지 원하는 만큼 먹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녀를 보자 외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언니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쟤는 왜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웃는 거지? 이상해. 더구나 요즘엔 남은 음식도 먹지 않고 말이야. 다음날 질투가 난 언니들은 막내가 나갈 때 뒤따라갔어요. 잠시 후 두 눈박이 동생은 물가에 도착했죠. 그녀는 소원을 빌며 지팡이를 세 번 흔들었답니다. 그렇게 차려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걸 본 언니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죠. 아, 저렇게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구나. 참나. 그것도 우리랑 같이 먹지도 않고 말이야.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언니들은 집으로 달려와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두 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화도 났어요. 식구들은 두 눈박이 막내가 돌아오기 전에 숨었어요. 그리고는 소녀가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는 지팡이를 낚아채서 반으로 부러뜨렸답니다. 안 돼요! 왜 부러뜨렸어요, 엄마? 우리가 집에서 배고파 쓰러져 있을 때 넌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니. 이 집에는 이제 네가 먹을 건 없어. 알겠니? 두 눈박이 막내는 너무 화가 나서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울었어요. 바로 그 순간 신비한 한 착한 요정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울지 마라, 아름다운 두 눈박이 소녀여. 이 지팡이 조각들을 가져다가 달빛 아래에 묻거라. 그럼 다시 웃게 될 거야. 신비한 착한 요정은 두 눈박이 소녀가 요정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렸답니다. 두 눈박이 소녀는 곧장 나가서 요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음날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이 자라는 나무가 지팡이를 심은 곳에서 자라 있었어요. 모두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눈이 부셨죠. 두 눈박이의 엄마와 언니들은 나무로 가서 과일을 마구 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과일에 닿으려 할 때마다 나뭇가지는 점점 위로 뻗어 올라갔답니다. 이를 본 두 눈박이는 곧장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허! 우리도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두 눈박이 소녀는 팔을 나무 쪽으로 뻗었어요. 과일을 줘서 나를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요. 예쁜 주문을 외치자 그 나무가 소녀가 쉽게 과일을 딸 수 있도록 가지를 구부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두 눈박이 소녀는 과일을 따서 엄마와 언니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질투심에 불타올랐어요.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주렴. 이 반짝이는 나무야. 나에게 과일을 줘서 기쁘게 해줘. 반짝이는 나무야. 아, 빨리! 하지만 그 나무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에게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왜 두 눈박이 막내 주문에만 반응하는 거지? 아, 뭐야! 바로 그 순간 아주 잘생긴 기사님이 말을 타고 질주하여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여기서 나가, 두 눈박이. 너는 덤불 속으로 숨으라고. 네 이기심으로 우릴 망신 주지 말고. 불쌍한 두 눈박이는 땅 과일들을 안고 정말로 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기사가 은으로 된 나뭇잎과 금으로 된 과일나무 쪽으로 오더니 놀라워하며 쳐다봤어요. 와, 나무 주인이 내게 이 나무에 멋진 은가지를 준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텐데. 실례지만 우리가 주인이랍니다. 은가지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외눈박이와 새눈박이 자매는 과일을 따려고 점프하고 또 점프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심지어 나뭇잎에도 닿지 못했답니다. 이 나무가 당신 거라고 하셨나요? 그럼 왜 과일을 하나도 못 따고 있는 거죠? 두 눈박이 막내는 나가서 과일을 같이 나눠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언니들 때문에 그대로 숨어서 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신비한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두 눈박이 소녀여, 나뭇잎을 따서 너의 마음에 새기렴. 알겠지? 또 두려움 없이 그 기사님을 보거라. 두 눈박이 소녀가 요정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녀의 낡았던 옷이 밝게 반짝이는 드레스로 변했어요. 그렇게 곧장 숨어있던 덤불에서 나왔고 한가득 과일을 안고 기사와 마주하게 되었죠. 기사는 너무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어 두 눈박이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은가지와 황금 과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눈이 아름다운 아가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두 눈박이 소녀는 기사의 청혼을 바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서로 껴안았어요. 이 광경을 본 질투 많은 언니들과 엄마는 두 눈박이 막내에게 사과했답니다.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해. 네가 어려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한 것도. 그치만 넌 순수하고 정말 착한 아이야. 미안해 동생아. 두 눈박이 막내는 언니들과 엄마를 용서했어요. 걱정 마세요. 은나무는 이제 언니들 거예요. 마음껏 과일을 따서 드세요. 마음씨 착한 두 눈박이의 말이 끝나자 신비한 요정이 은빛 나뭇잎에서 나타나 자신의 얼굴을 처음 드러내 보였어요. 두 눈박이는 요정을 보고는 무척 놀랐어요. 요정은 눈이 세 개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다르게 생겼어도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었죠. 기사와 두 눈박이 소녀는 말에 올라타고 영원한 행복을 향해 달려나갔답니다. 라푼젤.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나라에 한 쌍의 인꽃처럼 다정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아내의 말에 너무나 기뻤던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싱싱하고 아삭아삭한 양상추가 너무나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웃집 정원에 보이는 저 먹음직스러운 양상추를 먹지 못하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웃집 정원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불쌍한 남편은 이웃사람이 카밀라라는 아주 위험한 마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이웃집 마녀의 나이는 사실 150살이나 되었어요. 카밀라는 금으로 된 것들만 만져야 젊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안은 온통 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접시, 숟가락, 포크, 물병, 램프, 그리고 그녀가 앉는 의자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그녀의 물건들은 죄다 반짝이는 금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누군가 마녀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바로 임신한 아내를 위해 양상추를 구하러 온 이웃집 남자였어요. 카밀라는 원하는 만큼의 양상추를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금발의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데려가겠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바보같이 마녀의 말을 듣기로 하고는 금발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아내는 아름다운 여자아기를 낳았어요. 탐스럽게 빛나는 금발머리의 아기를 말이에요. 부부는 라푼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카밀라는 어찌된 일인지 금발의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이웃집에서 억지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마녀는 라푼젤을 정성껏 돌봤어요. 라푼젤의 금발을 매일 빗질해 주었고 그렇게 라푼젤의 머리는 계속해서 자라났어요. 카밀라는 라푼젤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마법의 솥단지에 넣고 끓이면 금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었죠. 내 마법의 힘은 금발을 황금으로 만들어주지. 난 영원히 살 거야. 깊은 숲속에 카밀라는 마법으로 커다랗고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푼젤의 금발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그곳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탑안에는 계단도 없었어요. 작은 창문이 달려있는 좁은 방 하나만 있을 뿐이었어요. 카밀라만이 찾아오는 이 작은 방 안에서 라푼젤은 홀로 18년이나 지냈어요. 이따금씩 카밀라가 라푼젤을 찾아갈 때는 탑 아래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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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그 긴 머리를 내려다오! 라푼젤은 그녀의 길고 딴 금발머리를 창문 아래로 길게 내려주었고 카밀라는 머리를 잡고 탑을 올라갔어요. 왜 이 탑에는 계단이 없어요? 저도 흙으로 덮인 땅에서 꽃도 보고 동물들과 뛰어놀고 싶어요. 나의 아름다운 금발머리 아가씨, 이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킬 수가 있단다. 알겠지? 바깥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동물들과 사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어느 날 라푼젤과 같은 날에 태어난 아주 잘생기고 멋진 이 나라의 왕자 로비 신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왕자는 숲에서 나는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잠깐,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구나. 하하, 이리야 가자. 왕자는 신비한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라푼젤이 혼자 살고 있는 높고 높은 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왕자는 탑의 조그만 창문에서 노래하는 라푼젤을 보자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문을 찾으려고 탑을 둘러보았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카밀라도 탑에 도착했어요. 왕자는 카밀라가 사악하고 악랄한 마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덤불 속에 몸을 숨겼어요. 이런! 저건 사악한 마녀 카밀라잖아.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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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머리를 내려주렴! 라푼젤! 라푼젤은 카밀라가 올라갈 수 있게 그녀의 긴 머리를 내려주었어요. 다음날 왕자는 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카밀라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탑을 향해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긴 머리를 내려주렴! 라푼젤은 어쩐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롭 왕자는 그토록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 재빨리 탑을 올라갔어요. 아, 정말 힘들군. 라푼젤은 왕자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난 롭이에요. 아, 마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싶었어요. 계단도 없고요. 저는 라푼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낯선 사람은 모두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안 돼요. 얼른 나가세요. 걱정 마세요. 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도 아니고요. 아, 전 그저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끌려 여기에 오게 된 것뿐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왕자의 다정한 말에 라푼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이제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어요. 라푼젤, 이 높은 탑에서 나가서 함께 꽃향기도 맡고 숲도 거닐고 귀여운 동물들도 만나보지 않을래요? 오랫동안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던 라푼젤은 자상한 왕자의 말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 여기서 둘 다 무사히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사악한 마녀 카밀라는 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라푼젤을 부르려고 하다가
라푼젤의 긴 금발이 벌써 탑 아래로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오는 걸 보고는 머리를 미리 내려놨나 보군. 역시 라푼젤. 카밀라는 평소처럼 탑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녀는 말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누군가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른 라푼젤을 보고 싶었던 마녀는 신경 쓰지 않고는 계속해서 탑을 올라갔어요. 라푼젤의 방에 도착한 마녀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라푼젤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기다란 머리카락만이 탑에 덩그러니 묶여져 있었어요. 내 꿈... 내 꿈이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라푼젤... 라푼젤은 머리를 잘라 탑의 한쪽 벽에 단단히 묶어두었어요. 그리고는 왕자와 함께 탑을 빠져나왔어요. 카밀라는 홀로 탑에 남아 절망적으로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안 돼! 잘려나간 머리카락 따위는 이젠 소용이 없다고!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이제 금이 될 수 없다고! 그러는 동안 로브 왕자와 라푼젤은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왕자는 자신의 부모님인 왕과 왕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왕은 늙은 농부와 아내에게서 라푼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길로 왕자는 라푼젤과 함께 서둘러서 아기를 잃어버렸다던 부부의 낡은 집을 찾아갔어요. 라푼젤의 가여운 어머니와 아버지는 문 밖에 서 있는 라푼젤을 보자마자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내 딸, 내 소중한 딸, 드디어 찾았구나. 사악한 마녀가 널 데려갔었단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었구나. 우리가 너의 가족이란다. 라푼젤은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한편 금도 없이 홀로 탑에 남겨진 사악한 마녀 카밀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널 찾아낼 거야, 라푼젤. 반드시 머리카락을 되찾아 황금으로 만들고 말 테다.